그래서 지금 정세 형 쭉 봤잖아요. 네. 왜 이렇게 재밌는 형인지 알고 있었어요? 아 몰랐어요. 이제 세 번 뵀어요 사실. 아 진짜? 정신이 안 붙으면 못 볼 수도 있겠네요. 아, 예. 같은 배우끼리도. 그럼요.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. 아니 사실 그 장진 감독님이랑 술자리도 좀 많이 했다면서요? 네 감독님이랑은 자주 모는. 근데 편이에요. 어색했어요? 좋았어요? 어색했어요. 굉장히 어색했어요. 왜? 원래 남의 말을 좀 잘 안 들으세요. 술자리에서. 자기 얘기하는 스타일이고. 네. 그리고 아, 누구 내 얘기하는 거지? 네. 누구 뭐 안 들려요. 안 들려요. 갑자기 안 들려요 진짜. 그 노래방에서 노래 시켜놓고 딴이라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다. 본인이 노래를 잘 많이 하시죠. 아, 그래요?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사실 뭐 고경표 씨도 이제 저 연애도 하고 좀 그럴 나이인데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해봤죠. 그 학창 시절에 네. 대학생활에 빠져있을 때 네. 뭐 학교 교내 커플도 좀 해보고 아,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, 정수 씨. 그지, 키도 크고 네,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학교 다니면서. 네. 시시 몇 번이나 했죠? 시시 몇 번이나? 시시는 두 번 했는데요. 그 전에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어느 정도 인기 많았어요? 어느 정도? 아, 거의 뭐 그러니까 저희 기수별로 있잖아요. 네. 기수별로는 거의 썸은 한 두 명씩은 타는 그러니까. 아, 좋아. 픽은 봤어. 좋네. 그만큼 매력적인 거지. 아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아, 사귀는 건 아니고 사귀는 건 아니지만 이성적인 묘한 감정이, 묘한 감정이 오고 간다 뭐 이런 썸. 아 썸 예. 아, 타는 거 모르시는구나. 그럼 그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제는 못 견디겠어 사귀어야 될 것 같아. 아 그 전에 뭐야, 제가 쓱 뭐. 빠져요. 아 대단한 남자네. 어떻게 정리를 해요? 그냥 연락을 안 해요? 네 연락 안 하고 그냥 단답형으로 되게. 아 갑자기 어느 날 점점 짧았네. 약간 나쁜 남자인데. 근데 좀 더 갔다가 헤어지면 좀 더 상처를 받을 것 같긴 해요. 아, 맞아. 병세 뭐 없니? 아, 부인! 부인께서 하고 있니 생각하고 있어? 부인께서 어디 일하는 거야?